안녕하세요, 수수고다리입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햇살도 반짝반짝, 그리고 미세먼지도 다른 날보다 오늘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쪽에 앞산 쪽으로 도로타워가 지금 너무나 맑게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오늘은 수순에 얼마 전부터 온 새로운 신입이들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짜잔. 어저께 어느 분의 영상을 보니까 짜잔이라는 말이 싸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짜잔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까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아이들이 신입이들이고요. 한 3개 정도 나놓고는 전부가 다 선물입니다. 여기저기서 받은 선물이라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이다육님. 한이다육님께서 수수에게 보내준 선물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아이가 한이다육님에서 온 아이들일까요? 두두두두. 짜잔. 요 아이. 베르테르라는 아이랍니다. 아마 요 아이, 6개를 합식을 한것 같고요. 이렇게 화분채로, 분채로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소림마사로 마감토를 했는데 요게 뭐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거의 90% 아주 잘 왔답니다. 깨끗하게. 너무나 아이들 하나도 뽑히지도 않고 세상에 포장을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요? 포장을 뭐 우리가 미라라고 하죠. 공룡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가 세상에나 얼마나 달달 묵혀지는 요 모습이 너무나 물론 또 성장을 하며 요 모습이 살짝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요렇게 분채 왔기 때문에 요대로 두고 키우면 될것 같아요. 키우면 될것 같은데 가족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아이는 화사라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 한이다육님에게 제가 달라고 하나 졸라서 온 한이님의 선물. 자, 요렇게 한이다육님의 선물이. 세상에 사실은 요 화사를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답니다. 뭐 수순에 창이 그렇게 많은데 화사도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없습니다. 없는 거 많아요. 뭐 다육이가 세상에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수는 화사도 없고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있는 거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이다육님 선물 베르테르 그리고 화사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일반 구독자님이신데 엄방울 다육님이라고 계십니다. 다육이라는 닉네임은 쓰지 않지만 엄방울님께서 또 수수에게 주신 선물. 요거는 행복 다육에서 아마 찜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수수가 거기에서 찜을 한 아이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보시고는 요거 수수님께 보내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방울님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이쁘게 받아서 수수도 요 아이 이쁘게 한번 잘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요 아이는 앨리스라는 아이고요. 아주 멋진 군생입니다. 너무 달달 묵혀져가지고 요런 색감 참 좋아하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아이 앨리스라는 아이가 하나 왔고요. 그리고 또 옆에 요 아이는 창종류인가 봐요. 펄스 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함께 엄방울님의 사랑이 요렇게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날 그날 달콤한 총각 다육님 방에서 또 그날 판매 라이브를 하실 때 심다육님께서 또 이렇게 선물을 하셨답니다. 요거는 레드 다이아라는 아이고 정말 묵혀진 게 눈에 보입니다. 수수가 이렇게 미리 다 식재를 했고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쁩니다. 수수는 요 아이도 작은 아이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얘도 그다 크다고는 볼수 없지만 아주 우리가 다육이를 제가 할때 표준 사이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또 수수품으로 하나 왔고요. 아, 지금 또 그림자 때문에 햇살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요 아이는 오케블라라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도. 저는 요렇게 입장이 살짝 뒤집어지는 요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 아이가 뭔지도 모르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심다용님의 선물이 또 요렇게 두 아이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요건 짜잔이다. 요거는 그날 수수가 찜을 한 아이랍니다. 요 아이는 수수가 내 돈 내 사. 그렇게 해서 온 아이인데, 사실은 바꿔보니까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작더라고요. 작기는 한데, 또 예쁘게 잘 키우면 되고, 이렇게 생장점 쪽으로 보면 너무 이쁘죠? 독수리 마리아처럼 손톱을 안으로 싹 말았습니다. 요런 느낌. 가까이서 보면 저런 느낌이고, 멀리서 보면 요런 느낌. 요 아이 하나를 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또 품었답니다. 자, 옆에 있는 아이들을 이쪽 한쪽으로 좀 밀고 이렇게 계란판 채로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 계란판에 자국 커팅했는 아이들을 올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거는 또 우리 청장 다육님이 또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얻은 꿀팁입니다. 꿀팁이고, 여기 보이는 두 아이들은 자국 커팅을 해서 요것도 내돈 내사 수수가 찜을 한 아이랍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 아이는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습니다. 한번 컨닝을 한번 해볼게요. 골든 트로피라는 아이고요.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얘네들 뿌리도 없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뿌리도 없는데 비를 살짝 맞았습니다. 비를 맞았고요. 다시 꽂아놓고 색감도 이쁘고 자구다 보니까 살짝 삐딱거리 하긴 하지만 정말로 요 아이는 수수가 수영 잡아가면서 예쁘게 잘 키우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요 아이도 자구 커팅을 해서 온 아이인데 얘도 멀티피더라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도 한번 수수가 잘 키워보면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오늘은 수수가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수순의 신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옆에 요 아이는 찬조 출연이라고 할까요? 요 아이 원종 독수, 아니지, 원종 수마트라라는 아이인데, 겨울에 12월 달인가 아마 그때쯤 얘를 커팅을 해서, 달총님이 한달 이상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뿌리가 안 내려서 수수에게 온 아이. 근데 수순이 왔어도 한달 이상이 지나도 뿌리가 안 내리고 해서 요 아이를 상토에다가 지금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지금은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뽑아 보지는 안 했지만 지금 여기서 잘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여기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은 안할 거고요. 요대로 두 거랍니다. 수마트라였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수순의 신입이들 짜잔 이러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